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바로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강의 준비 잘 되고 계시고요. 다 네. 끝나셨나 이제? 네, 아직 거의 좀,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셨죠. 네. 그래서 일부는 피셨네. 네? 고생하셨다. 네. 뭔가 큰 시험을 본 듯한 그. 아직 아는 분 중에도 한 분이 박병창 부장님 강의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좀 고민도 할 거 없다. 카카오 사듯이 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물론 그렇죠. 종목에 대한 뭐 이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진짜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게 제일 고민거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고민거리 하나 좀 덜어내는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강의는 매우 큰 도움이 그러니까 됩니다. 뭐 이걸로 100% 뭐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 보면 매매에 대한 기본기가 있거든요. 기본기 언제 어떤 호가에 사고 이런 기본기가 있어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아유 저 기술을 가르쳐줘 같이 그런 게 아니고 기본기를 네, 그죠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봐야 되겠죠. 예, 네. 미국 시장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좀 다시 했습니다. 나스닥이 0.79% 상승을 해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이번 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2, 3주간 이미 이런 흐름으로 진입을 좀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우와 그리고 다우 운송지수,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성장주와 빅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된 부분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다우는 0.2% 올랐고 S&P 500은 0.51% 올랐고 다우 운송지수는 0.22%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은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직전에 금요일날 급락했죠. 그랬다가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월요일날 다시 반등을 주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다시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3만 2천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기술주들과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후에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사에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연준의 입 너무 나갔나? 성급한 긴축 발언의 제동.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이런 얘기 나왔냐면은 FNC 회의 의사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연준 인사들이 다방면에서 연설, 기고, 출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테이퍼링과 재정 사이드에서 제공되는 유동성 일부 회수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들 시장에서 느끼는 반은 긴축의 시기는 이제 출발됐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경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딱 세 가지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2%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은 인내심을 가지고 갈 것이고 먼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2년 만기 아까 뉴스하면서 설명 주신 바와 같이 단기물과 장기물이 플랫하게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의심이 되냐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봉쇄령이 해제되는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 역시도 확장으로 가지 못하고 좀 둔화되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게 얘기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올라간 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겠다. 긴축은 천천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긴축이 천천히 한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그러면 경기가 좀 둔화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정상화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계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의 해석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어제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주요 지표들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달러인덱스가 90포인트 레벨에 맨날 있다가 92포인트까지 올랐죠.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네. 제가 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달러인덱스나 원화나 위안화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나 요런 지표들은요. 위던 아래던 급변동을 하면 시장은 거기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5까지 떨어졌었어요. 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아 저 일본 시장이 급락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는데 예. 달러인덱스는 올라가다가 지금 하향 안정화 되고 있고요. 원화는 1115.16원에 있다가 1135원까지 갔다 1131원까지 하향 안정화 됐고요. 위안화는 지금 6.4원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6.48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수순에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5% 위에 있다가 1.3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 1.46까지 다시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 시장은 경계심리를 갖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의견들도 다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정화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FOMC 회의의 여진이 이제 이대로 끝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우리 갈 길을 가자. 이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빵주들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빅테크 섹터들이 어저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이 2% 오르고 애플이 1.2%, 아마존이 1.5%, 지금 아마존 데이가 있죠, 이건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2.4%, 테슬라는 0.46% 올랐는데 이 빵주들의 상승폭이 1에서 2% 올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나스닥의 상승폭은 0.79%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네.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저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좀 가고 있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속해서 계속 성장주가 올라가다가 빵주가 있었고 테슬라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위 언택트의 성장주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 말과 연초에 가치주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가치주 너무 싸다. 너무 싸. 성장주는 내려오고 가치주는 오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가치주 얘기 안 합니다. 요즘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 민감주냐 아니냐. 인플레이션 랠리를 얘기를 하면서 물가 네. 때문에 이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경기 민감 주냐 아니면 내수 소비재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 주가 한참 오르다가 걔들이 좀 멈칫하는 사이에 또 내수주들이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수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리오프닝 그러면서 이제 백신 맞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경제 봉쇄령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 밖으로 다니면서 소비하는 소비도 뜨지 않겠냐. 이거는 소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수든 뭐 경기 민감주의든 뭐든 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뜨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잠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또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조적 성장주는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카카오를 생각하면서 우리 카카오를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뭐 지금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지만 카카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지 않으십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지난 10년 전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있던 종목 중에 카카오 네이버 없었습니다. 아, 당연히 없었죠. 네. 근데 지금 3, 4위로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고 10년 만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에 거의 두세 종목 빼놓고는 싹 다 바뀌었어요. 삼성전자하고 예. 하이닉스 빼고 다 바뀐 거죠. 하이닉스하고 현대모비스도 10위 밖으로 떨어졌죠. 현대차가 있습니다. 얘네들 빼놓고 다 바뀐 거예요.
그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미국에 맨날 빵주 그런 빅테크, 빅커뮤니케이션을 맨날 설명을 미국 시장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우리 이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있다. 성장의 빅테크들이 빅 그 우리 플랫폼 회사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선두를 치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미국하고 시차는 있지만 그 후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꼭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섹터나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의 마인드에서 보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 코스피의 나스닥화라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비슷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죠. 그러면 만약에 그럼 멀티플 높아지죠.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높아지죠. 옛날에 10배만 줬는데 지금 15배 줘도 된다라는 거죠. 정당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주식 투자에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오고 또 높은 순위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제가 쭉 최근에 한 1년 안 되게 지금 흐름을 좀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거의 전 섹터가 한 바퀴 돈 상태예요. 거의 한 바퀴 돌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시장과 연계하거나 또는 섹터와 연계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네. 이제는 그냥 종목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왜 어떤 시장이 올라가서 이제 박스권에 있을 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런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 이런 시장이 곧 올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즉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다 같이 가는 시장이 됐지만 이제 실적 상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적 상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되어 있는 주식들 위주로만 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월가의 자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즉 이 표현은 뭐냐면 쇼티지로 인해서 그동안의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섹터가 한 바퀴 돌면서 상승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건 비정상이었고 이제 정상으로 가면서 원래 시장이 보던 대로 실적으로 간다. 종목별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장에 가 끌어와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카카오 당연히 있었고요. LG화학,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하이브, SO1, 한국타이어 이런 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얘네를 보면은 물론 자동차 섹터가 제일 많긴 한데 인터넷 섹터 있고 2차 전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 있고. 근데 얘네들이 어떤 한 섹터가 한꺼번에 다 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특징을 하나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들도 상승을 했지만 가장 상승폭이 큰 쪽이 어디냐면 물론 메타버스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빼놓고 그냥 종목별로 가장 많이 오른 데는 뭐냐면 중형주도 있어요. 그래서 예, 코오롱인더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뭐 포스코인터라든지 아 현대위아 그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달 전쯤에 이게 네. 은근슬쩍 현대모비스가 더 시가총액 좋고 사람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더 많이 올랐거든요. 또 우리 시장에도 지금 7월에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시장도 중형주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렇게 막 못 오르지 못하고 오르지 못하고요. 그 바로 2등 3등에 있는 중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가는 시장의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이하만 하더라도 그 뭐 7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이 넘어갔는데 네. 그 맏형이 현대자동차는 그 기간 동안에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그렇게 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좀 얘기죠. 네,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뉴스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미국의 최근 지난 주에 EPS 상향 조정, 그 EPS를 종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월간으로 조정하고 주간으로 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에 요즘에 자동차 섹터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좀 좋은 편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EPS를 상향한 업종은 완성차 6% 상향했고요. 연간으로 내구 소비재를 3.2%, 철강을 2.6%, 전자상거래를 1.3% 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그 섹터만 좀 보면요. 이제 종목도 보면 포드가
올해 21년 세전 이익을 가이던스를 55억 달러였는데 65억 달러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GM도 5월에 대비 약 55% 상향한 85억 달러로 상향했고요. 네. 그리고 철강의 대표 종목인 뉴코도 약 7.2% 상향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올해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예요? 점차로 이제 주별로 월별로 가면서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있다. 우리가 가이던스를 줬는데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네. 네. 이것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해서 이런 걸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TSMC 뉴스가 안에 있었는데요. TSMC의 5월 매출이 YOY로 19.8% 증가했는데 전달 대비 MOM으로 0.9%뿐이 증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거 우리 시장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대만은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TSMC의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지금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증설을 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올 3Q를 지나면서 4Q와 내년에 좋을 거라고 이게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에 비슷한 경로의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뉴스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까 제가 카카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냥 요즘에 이제 시장이 또 조금 올라가고 뭐 그렇게 종목별로는 뭐 괜찮은 종목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막 따라 사야 되느냐, 막 팔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막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황이나 아니면 섹터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그 소위 메타버스 관련 그 테마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도 지금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로블록스가 이거 구찌 아시죠? 우리 한번 다뤘나요? 구찌백 팔았다는 거예요. 구찌백 팔았다는 거예요. 네. 가상백 팔았다는 거. 460만 원에. 많이 했어요. 네, 460만 원에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요 뉴스를 보면서 네. 꼭 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잖아요. 네. 블라인드 앱이 그 자기네 회사에서 말 못하는 익명으로 제보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뒷담화. 근데 뒷담화. 네. 근데 저 되게 깜짝 놀란 게. 20대, 30대 직장인들이 전부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있어서 보냐, 뭐 제보할 게 있냐, 제가 이렇게 저도 다 읽어보았나 봐요.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대로 뒷담화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커뮤니티 장이 된 거예요, 거기서요. 네.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그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들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메일,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통합이 되면서 우리는 고전에 예를 들어서 게임만 보더라도 AR, VR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같이 게임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다 플랫폼화 되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가상현 세계 뭐 이런 것이 아닌 현실 세계하고 같이 커뮤니티가 붙어서 그 안에서 전체가 플랫폼화 되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도래하고 있고 지금 제가 느낌에는 그리고 시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이미 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지금 카카오 하면서 카카오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카카오가 지금 분류가 섹터에서 인터넷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기업의 이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카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미국이 그렇게 변했듯이 그런 빵주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그렇게 움직였듯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본다면 이 메타버스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각광을 받는 거는 우리 그 전기차가 S커브 같은 처음에 각광 받다가 조금 더 주춤했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이제 과정은 겪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대세 흐름으로 가는 그런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여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제가 사실 이 자료는 우리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로블록스나 에픽 게임즈나 뭐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거기도 새로운 섹터 뭔가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그러겠구나. 그럼 네. 우리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네. 카카오가 앞으로 뭘 더 할지 지금 우리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네. 카카오 참기름, 카카오 치킨, 뭐 카카오 주점 이런 것까지 이제 손 뻗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 어떤 하나의 메타버스 안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매일이고 뭐 무슨 콘서트고 이걸 다 그냥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우리 다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돼가고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금융권에 있으니까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증권업계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금융업계의 그 가장 파도는 뭐 마이데이터예요. 지금 마이데이터 때문에 각 회사가 지금 출혈 경쟁도 해가면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들어오면 증권회사 들어오면 주식만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는 이 안에서 토탈 금융 서비스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융회사 이게 지금 토스나 카카오 증권을 보면서 금융권에서 특히 저는 뭐 은행은 모른다고 치더라도요. 네. 증권 업계에서 긴장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주식 투자하고 은행하고 금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쇼핑도 하고 그 안에서 은행업무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도 네, 있고. 네, 네, 네. 근데 금융회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제가 그 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혜를 얻는 섹터가 있고 종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인식이 당연히 거기 들어갈 거고 VR, AR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 센서들도 거기 다 들어갈 거고 네네. 이런 기업들은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 이 정부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전 위험하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네. 봅니다. 지금 기사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카카오 택시 그 앱으로 막 하시잖아요. 기사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내야 될 돈도 많아져. 그리고 뭐 손님 태우면 그 중에 떼가는 돈도 많아져. 뭘 안 하면 아예 그냥 뭐 제끼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기사분들이 막 갑질처럼 많이 느끼면서 이거 만약에 목소리가 좀 모여져서 어딘가에 뭐 좀 집합적으로 이렇게 좀 항의하고 뭐 이런 그림 그려지면 카카오에 대한 정부 규제 나올 수 있다. 아 근데 2위가 없어가지고. 네? 2위가 없잖아. 카카오를 대신할 수 있는. UT 택시인가 그거 타봤어요? 저는 IM 타봤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걸. 대수 뭐 이런 게. 네. 뭐 그렇긴 하겠죠.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래서 나는 뭐 정부 규제도 규제지만은 어떤 이제 독점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그 가치가 더. 아니 물론 이제 뭐 또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네네네. 아 대단하네 카카오 참기름부터 해서. 뭐. 근데 외국도 사실은 너무 독점적으로 하니까 반독점 규제 제재들이 나오듯이 네.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저도 뭐 거기에 정 프로님한테 너무 좋은 쪽만 얘기했으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전 산업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규제 산업이 금융업이거든요. 근데 금융업에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금융업에 자유롭게 하잖아요. 우리 제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자꾸 이런 억울함이 좀 도는데 우리는 못하는 걸 거기는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쪽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분명히 규제에 대해서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랬던 거 하나는 카카오 광고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 바나나 톡인가? 거기는 코인을 하는 톡이더라고요. 바나나 톡? 네. 그게 뭐예요? 그 광고를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터부시하는 거 이게 사실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예 카카오 톡에서 네? 코인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톡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카카오 계열사 두나무 있잖아요. 두나무 밑에 업비트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있잖아요, 카카오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디지털 자산 그런 가상화폐 같은 걸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송금 같은 걸 하는 한국과 중국 기반의 메신저가 아마 네. 바나나 톡인 모양인데 저는 되게 그 사실은 그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네네. 아 이게 이제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카카오톡에서 만든 톡입니다. 톡. 아 바나나 톡이? 네, 톡이.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강동시장 부장님과 네.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뵈야죠?
뭐 다음 주에 해야죠. 아, 다음 주에 뵐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보고 싶구나. 아, 내일도 뵙고 싶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봐, 강의를 듣고 박병창 부장님. 그럼 아쉬운 여기서 달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와 함께 반도체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